보시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우리가 그냥 보시라고 하면 뭐 별거 아닌 듯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시가 바로 우리가 탐욕을 끊어내는 가장 좋은 연습이고 남을 자비심으로서 이렇게 돌보는 훌륭한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마음치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율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제가신자와 전법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제가신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바로 야사라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야사비구의 아버지가 바로 최초의 그 남자 제가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야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노계아원으로 가서 사슴동산이죠. 거기에서 다섯째 자를 먼저 아라한으로 만듭니다. 최초의 아라한이 되는 사람은 바로 꽃난다입니다. 안냐 꽃난다. 그래서 눈이 밝은 꽃난다가 되고 그 나머지 네 명의 제자도 다 똑같이 아라한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부처님께서 그 빈비사라왕을 만나러 갑니다. 빈비사라왕을 만나러 왕사성 쪽으로 갑니다. 왕사성으로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이제 이 야사라는 비구를 만나게 되죠. 이 야사라는 비구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보드가야에서 가장 부잣집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흥청망청이죠. 술, 여자, 도박 막 이렇게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자들은 허벅지를 내보이고 자고 있고 침을 흘리고 자고 있고 그때 이 야사가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나 괴롭다. 인생이라는 게 이것이 아닐 텐데 아 왜 이렇게 더럽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도대체 이때까지 뭘 하고 살았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길을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노계아원에서 왕사성으로 가고 그래서 보드가야에서 이 야사비구는 이쪽 부처님 오는 쪽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뛰어가면서 이 야사비구가 이야기를 하죠. 하, 괴롭다 괴롭다 너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뛰어가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이 왕사성으로 빈비사라왕을 만나러 가면서 나무 그늘 밑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저기 저 멀리서 이렇게 쫓아오는 한 남자를 보니까 아 제가 나의 제자가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청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그러니까 어서 여기 와서 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가르침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막 괴로워서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여기는 어떠한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부처님의 그 위엄이라든지 거기에 끌려서 옆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이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 야사에게 법을 설하시는데 어떠한 것을 법을 설하시는가 하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법을 설하십니다. 보시에 대한 공덕, 계율, 그리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위엄성, 그리고 감각적 쾌락을 여임해서 오는 그 공덕 그리고 사성제를 설명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야사비구가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사비구를 옆에다 앉혀두고 있을 때 이제 아들이 아침에 새벽녘에 그렇게 뛰어나갔는데 오후가 돼도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야사 아버지가 또 이제 찾으러 오겠죠. 이제 막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오다 보니까 어떠한 한 이 수행자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최초의 신통력으로 야사의 아버지가 야사가 옆에 있음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신통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지나가는 청년을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야사 아버지에게 야사에게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여
여기에는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법을 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사 아버지는 야사가 옆에 있는데도 부처님 옆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사를 보지 못한 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어떠한 법을 설하시는가 하면 야사에게 했던 똑같은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보시에 대한 공덕, 두 번째 지기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 네 번째 감각적 욕망을 예임해서 오는 그러한 공덕, 다섯 번째 사승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야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께 기의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야사가 이제 두 번의 이야기를 듣고 야사가 바로 거기에서 바로 아라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아라한이 되고 바로 부처님에게 바로 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사 아버지께서는 이제 부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무엇이든 생겨나는 것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라고 청정한 눈이 생겼다라고 부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처님께 기의하고 그리고 수행성들의 참모임에 기의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의한다라고 이제 드디어 불법성 삼부에 기의한다는 이야기를 최초로 야사의 아버지가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하고 가르침에 기의하고 그리고 상가에게 기의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저를 제가 신도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가 신도자는 바로 야사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던 야사는 바로 아라한이 되었죠. 바로 아라한이 되어서 이제 부처님께 바로 구조계를 받게 됩니다. 바로 부처님께 바로 구조계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세상에는 몇 명의 아라한이 생겼느냐? 바로 일곱 명의 아라한이 생겼죠. 노계아원의 다섯 명, 그리고 야사와 야사 아버지 이렇게 해서 총 이 세상에는 일곱 명의 아라한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야사 아버지가 야사를 찾으러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길을 떠났는데 야사 아버지조차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야사 어머니와 야사의 처가 야사 아버지와 야사를 찾으러 이제 또 길을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니까 또 이 아주 거룩하게 생기신 분이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께 여기 혹시 지나가는 젊은 청년과 나이 드신 분을 못 봤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대들이여 여기는 어떠한 고통도 없고 그 근심도 없는 곳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라. 내가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자 바로 이 야사의 어머니와 야사의 처도 바로 청정한 눈이 생겨나서 바로 아라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아홉 명의 아라한이 되죠. 그리고 아홉 명의 아라한이 생겨나면서 이제 야사의 어머니와 야사의 처도 저는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가에 기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불법성 삼보 그리고 저를 제가 신도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최초의 여자 제가 신도자가 되는 겁니다. 최초의 여자 제가 신도자는 야사의 어머니와 야사의 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 기의를 하고 이 세상에는 드디어 아홉 명의 아라한이 생겨나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그 네 명의 친구들이 야사도 안 보이고 야사 어머니도 안 보이고 야사 아버지도 안 보이니까 도대체 어디 갔지 하면서 이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또 이제 야사 아버지하고 야사를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거룩한 분이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에게 다가가서 여기 혹시 지나가는 어떠한 청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그리고 두 명의 여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청년들에게 그대들이여 여기는 어떠한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장소니라 여기에 오너라 여기에 와서 앉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법을 설하십니다.
이 법을 설하시는데 또 첫 번째 보시에 대한 공덕입니다. 보시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우리가 그냥 보시라고 하면 뭐 별거 아닌 듯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시가 바로 우리가 탐욕을 끊어내는 가장 좋은 연습이고 남을 자비심으로서 이렇게 돌보는 훌륭한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마 보시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각적 쾌락을 예임해서 오는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승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승제가 정말 대단하죠. 사승제는 이미 8정도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듣자마자 이 네 명의 친구 또한 모두 다 아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세상에는 아홉 명에서 이 네 명의 친구를 대해서 드디어 13명의 아라한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찾으러 갔던 그 네 명의 친구조차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을에서 약 50명 되는 친구들이 이제 전부 야사를 찾으러 또다시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또 부처님을 만나서 전부 다 또 출가를 하게 되죠. 그 출가를 하고 50명이 전부 다 구조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드디어 61명의 아라한이 생기게 됩니다. 자, 부처님 제자 5명, 그리고 야사 아버지, 야사 어머니와 처, 그리고 4명의 친구, 그리고 50명의 친구, 이렇게 전부 다 합치면 60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까지 합쳐서 부처님께서 드디어 이 세상에는 61명의 아라한이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전법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이렇게 일반인들이 바로 부처님의 바로 보시에 대한 공덕과 그리고 지계와 그리고 감각적 쾌락의 위험성 그리고 감각적 쾌락을 예임해서 오는 공덕 그리고 사승제만 듣고도 바로 아라한이 되고 바로 구조계를 받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 부처님의 대단한 위실력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전법선언을 하시게 되죠. 이 전법선언은 언제 들어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이제 보고하겠습니다. 이 전법선언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또 상자불교끼리도 내용이 조금 좀 다릅니다. 율장에 나오는 전법선언문과 그리고 또 그 상유따니까에 나오는 전법선언문이 조금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대들 또한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이제 여러 곳으로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과 하늘 사이의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한 길을 두 사람이 가지도 말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바른 도리와 표현을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나 또한 우르벨라 세라가미로 가리라. 아 정말 언제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법 선언문은 조금 틀립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인간계와 천상계의 모든 결박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도 역시 인간계와 천상계와 모든 결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비구들이여 이제 많은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이 세상에 대한 자비심에서 신들과 인간들의 이익, 안녕,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라. 두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같이 가지 말라.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이 법의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이 법을 선포하라. 나는 우르벨라의 사나가미로 가서 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마칩니다. 나는 우르벨라의 사나가미로 가리라. 처음도 좋고 끝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그리고 잘 설해진 법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하라는 이러한 대목은 거의 같습니다만 이 같은 전법 선언문이라도 경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께서 이 전법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드디어 61명의 아라한이 생겨났을 때 부처님 포함입니다. 61명의 아라한이 생겨났을 때 부처님께서 이 전법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 혼자서 어디로 길을 떠나시는가 하면 바로 우르벨라로 가십니다. 우르벨라가 바로 왕사성 옆에 있는 데죠. 그래서 우르벨라에 세나가미로 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또다시 1000명의 제자를 만드는 그러한 신통력을 보이시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야사비구 최초의 제가신자와 그리고 전법 선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